이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죠. 근데 디게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들도 많고요. 디게싱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원두에 있는 이제 가스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논문에서는 디게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오프게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에이징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꽂혀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대부분 안티에이징 하시잖아요. 피부 노화 방지하는 거 하잖아요. 에이징은 나이를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노화된다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에서도 에이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노화된다, 스테일은 안 좋은 표현이고 상한다라는 표현이죠, 스테일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디게싱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진행에 따라서 이제 산패되거나 나이를 먹어서 노화되는 과정들, 이 사이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이게 로스팅을 하시는 분은 특히 그 로스팅 관점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0에 보시면 거기는 이제 디게싱이 필요 없다라는 주의를 로스팅을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다. 그 관점을 이해를 하시면 이건 뭐 싸울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마 오늘은 오프게싱이랑 디게싱이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로 이거는 주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게싱하고 오프게싱은 탈기예요. 가스를 제거한다라는 과정인데 로스팅을 하면 이산산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맞죠?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세포질의 공극의 크기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얘를 크게 만들었을까요? 내부에 있는 로스팅이 진행되면서 기체가 많이 급격하게 생성이 되면 커져요. 왜냐하면 밀어내는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로스팅의 디벨롭 과정에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팽창을 시키느냐, 천천히 길게 로스팅 해가지고 천천히 팽창을 시키느냐에도 영향을 받아요. 생두 상태는 아까 세포질로 꽉 차있고 로스팅을 하면서 공극이 점점 커지죠. 커지면서 기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체는 아로마 플러스 거의 우리는 이산화탄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커져있는데 이 안에 아로마도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디게싱 탈기를 하면은 당연히 뭐도 같이 빠지겠어요. 항적인 아로마 기체도 빠지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는 같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게싱이 무조건 좋으냐? 탈기의 과정인데 디게싱이 많이 된다는 거는 항미화합물도 특히 기체 화합물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고려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나 디게싱 안 하는 로스팅 하고 싶어. 상미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디게싱 안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가스가 잘 빠지는 형태의 공극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공극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커피 내부의 공극도 이름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시면은 매크로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입자, 세포 벽 사이의 공극, 이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디게싱입니다. 이 세포 안에 갇혀 있던 것이 이 틈새 크랙은 항상 생겨요. 왜냐면 한정되어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불용성 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세포벽의 특징은. 또 얘네들이 딱딱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로스팅 되면서 이제 우드니까 팽창을 하면 크랙이 생길 거잖아요. 급격하게 팽창시키면 이 사이에 균열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상태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어떤 구조가 될까요? 가스는 많이 생길 텐데 잘 빠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라인딩을 하면 더 많이 빨리 사라지겠죠. 근데 이렇게 로스팅을 하면 추출에 사실은 그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이러한 것은 보관에서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건 빈 볼륨이에요.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커피 자체 크기가 작게 로스팅 할 수도 있고 급격하게 크게 로스팅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미디엄, 그러니까 라이트부터 미디엄까지 이 세포가 얼마나 팽창하는지를 공극 그래프 크기를 나타낸 거죠. 그럼 대부분은 45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거는 1000분의 1 단위를 우리가 1 마이크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대부분 45 마이크론인데 로스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커지죠. 다크한 쪽이 팽창합니다. 폴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거는 기체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랑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그라인딩 할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잘 바스라지죠. 왜? 벽이 얇아요. 근데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고된 거는 CO2가 한 0.5% 로스팅 될 때 많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다크 로스팅이면 최대한 커피 무게 한 1.5%까지 생기더라. 이산화탄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많이 생기고 커져 있는데도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없는데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는 일단 별로 없죠. 추출은 근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세포 벽의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더 단단하고 크랙들이 별로 없어요. 이 메소 폴들이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 또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생리의 특성도 굉장히 많이 봤죠. 예를 들어서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밀도가 다른 커피들, 원산지 오리진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탈기에 대한 거예요. 다크 로스팅이 있고요. 라이트 로스팅인데 이건 홀린 상태입니다. 그냥 로스팅해서 그라인딩 안 하고 뒀을 때 이건 400시간까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가스도 제일 많이 생겼는데 많이 빠질 수 있겠죠. 게다가 조직 구조도 잘 빠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많아요. 많이 중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무게를 재요. 로스팅 직후부터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무게를 재면 뭐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건 기체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로스팅에 따라서 다크, 미디움, 라이트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프를 보시면 로스팅 스타일이에요. 똑같은 다크지만 배출 온도를 똑같이 해도 급격하게 빈의 양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로스팅 스타일을 다르게 하면 빈이 부풀어 오르는 정도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게싱을 다크로스팅이면 많이 해야 된다? 애매할 수 있어요. 어떻게 로스팅 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하고 라이트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패스트 로스팅 같은 경우 5분, 미디엄은 9분, 슬로우는 12분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로스트 이그리는 뭐 거의 필터 로스트, 일반 라이트는 기준이 그렇고요. 얘는 에스프레소인데 뭐 다크는 여기 이탈리안까지 에스프레소까지 간 겁니다. 그 정도의 로스팅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그라인딩을 했을 때는 그럼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라인딩을 해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와요. 그거 뭐 에그트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라이트 로스팅이죠. 덜 뺏기죠. 그라인딩을 해도 덜 날아가요. 덜 나가는 이유는 원래부터 별로 없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직도 잘 못 빠져나가는 구조잖아요. 이런 형태고, 그러면 빨리 당연히 가스가 많은 거는 빨리 갈아가지고 좀 휘발시켜 놓고 추출을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라인딩을 해보면 여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거의 한 75%가 최대 갈면서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게 90초 안에 거의 대부분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스가 되게 많다라고 하면 갈아가지고 한 1분 정도 기다려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사실 스칸나우가 예전에 디게싱이 안 된 로스팅 같은 것들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아예 그냥 꺼내놔라, 한 1, 2분 정도 둬라 라고 하는 것과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오죠. 디게싱은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디게싱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추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커피는 제일 쉽게 하는 건 케바케아가 정답이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 사기꾼이라는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 정답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자기가 아는 영역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모든 것에 그거를 끼워 맞추면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